지금 저희가 한 2시간 찾았나요? 2시간 돌아다녔어요. 2시간 반은 돌아다닌 것 같은데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자, 이번에는 새로운 탐사 지역입니다. 야, 자, 어디 있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뭐 다양한 해외 팀들은 성공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 한국 팀도 성공할 거라 믿습니다. 뭐가 도망갔어요? 여기 위로 갔나? 아, 꽤 컸거든요. 시꺼먼 거. 시꺼먼 거? 아잔틱인가? 엄청 큰 거. 그래도 이만했는데. 어, 진짜로? 그거 엄청 큰 거죠. 저 해물이죠. 조심해, 이거 땅 칠게. 네. 어, 저기다. 어, 됐다. 나 못 봤어, 못 봤어. 개코야, 개코야. 어떤 개코처럼 생겼어요? 여기 있거든. 자, 저걸 어떻게 할까? 아, 근데 자꾸 올라간다. 아, 나무 껍질이 저 위에까지 계속 있어요. 여기 있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 여기 있어, 여기 나뭇잎 위에. 아그리꼴레 아니에요? 내가 할게. 아그리꼴레 같기도 한데. 여기 있다. 잡아. 오케이, 여기 있다. 잡을까요? 잡아, 조금 빨리. 뭔지 알아, 이것도 뭔지 알아. 아, 놓쳤어. 어, 잡았어, 잡았다. 나이스. 노호. 와. 첫. 여러분. 개코다, 개코. 와. 어, 이거 그 봤던 거다. 와. 우선 준호준호님이 처음으로 발견한 이제 부치류 도마뱀 중 하나입니다. 와, 여러분, 지금 준호준호님이 처음으로 부치류 개코를 우선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집을 하게 됐는데요. 자, 지금 이게 무슨 나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나무의 이제 껍질에서 애들이 숨고 은신하면서 여기에서 계속 서식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잡은 친구는 바베이아라고 하나요? 바베이아 속에 있는 한 종 중 하나인 것 같고요. 네, 네, 네. 뉴칼레도니아에 서식하는 고유 개코 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와, 근데 크기가 이게 왠지 성체 느낌이고 지금 굉장히 귀여워요. 크레랑 몰리키나 다른 친구들처럼 똑같이 발끝이 굉장히 넓적하고 수많은 강모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나무라든지 벽을 잘 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어우, 꼬리가 자절하기 직전이었네. 우리가 이제 잡는 과정에서 얘가 자르려 그러다가 그렇긴 하네. 그래도 재생은 다시 됩니다. 실제로 원래부터 리젠테일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자, 그리고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생식기 쪽 보면은 암컷 느낌이 좀, 아이고, 왜 이렇게 초점이 안 맞지? 그리고 이 친구는 암컷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와, 이게 무늬가 참 이쁘네. 와, 이게 뉴칼레도니아에 이제 몇 종 정도가 있지? 부치류 개코가? 부치류 개코가 몇 종인지 모르겠네. 한 뭐 10종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그 중에 한 종류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캡틴! 우리 캡틴! 잡았어요! 예스! 첫 개코가. 저희가 주력으로 찾는 종은 아니지만 지금 또 찾고 있는 종이 아직 미발견 종이나 이제 막 발견된 종들이 있어요. 알려지지 않은 종들이 있는데 이 바베이아 속에 있는 이 종도 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여기 이 섬에 사는 모든 종들이 기록 관찰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의 발견이 어느 하나의 발자국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했었어요. 근데 또 잡았네. 한번 했었어. 그냥 얘가 놀라면 한 번씩 하는 것 같아. 야, 또 준호님 또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저희 나무에. 이야. 내가 왜요? 야, 이게 이렇게 있었구나. 사이즈 생각보다 커요. 이 정도면 한 80cm 되지 않아요? 8에서 10cm? 그렇죠. 야, 나무 색깔이랑 진짜 비슷하다. 얘가 실제로 그거다. 색이 진짜 이 개코가 진짜 나무 색깔이 너무 흡사한데요, 진짜로. 잘 가.
근데 이게 그 영상에서 많이 봤던 그런 식물과 나무인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진짜 크레스트 게코가 있을 법한 한 것 같아요. 나무 잎 사이에. 네, 이런데. 있거든요, 이런데 밑에 이런데. 자고 있죠. 베이비들도 이런데 실제로 많이 숨어서 자잖아요, 낮에. 와, 이런 나뭇잎에는 시기가 너무 좋지 않을까요? 특이한 달팽이 있네요. 이거 되게 귀여운 달팽이가 있네요. 이런 작은 달팽이도 크레가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실제로 리프테일 게코 같은 친구들은 야생에서 주식이 이제 달팽이거든요. 잠깐만요. 아씨, 나뭇잎이야. 와, 여기 제 거 화면 한번 보세요. 여기 와서 진짜 크레처럼 생겼어요. 제 거 화면 보세요. 어디 어디가? 아, 이거? 꼬리 같잖아요. 리프테일 게코 같은데? 와, 별이 찍히네. 내가 볼 때는 내 눈이 지금 침침해져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와, 너무 많죠? 너무 엄청나. 와, 별이 찍힌다고? 자, 여러분들, 어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야간에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부티룩 게코들이 야행성이잖아요. 아마 야간에는 좀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제발. 자, 야간에 찾는 게 정말 수월할지 아닐지는 직접 찾아봐야겠네요. 자, 제발 야간에는 좀 많은 개체수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 마리만 나와도 대성공이니까 제발 한 마리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오, 낙엽이 떨어져. 이런 풀 속에도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데 올라와 있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와, 진짜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팍팍 들지 않나요? 그랬을 거야. 와, 이거 순간적으로. 아, 리케이너스인 줄 알았네. 자, 이런 데 보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낮은 이런 덩쿨 식물이 많은 곳인데 이런 데에서도 사실 꽃도 있고 작은 나방들도 생각보다 많이 날아다니거든요. 그런 것도 먹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아마 준호준호님이 찾아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어떤 거요? 잠깐만. 크레는 아니야. 그치? 저희 아까 낮에 발견했었던 거. 같은 거요? 네네네. 이게 무슨 속이었죠? 이게 약간. 바베이아. 바베투스. 오, 또 발견하셨습니다. 일단 잡진 않겠습니다. 아, 네. 약간 머리 쪽 잘 보면 호주 헬메티드 닮지 않았어요? 살짝? 아, 죄송합니다. 네. 야, 그리고 뉴칼레도니아 풍뎅이네요. 검정 꽃무지 느낌? 이렇게 보다 보면 크레스트 게코 베이비들 있죠. 실제로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사육장을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많이 덩쿨 같은 것도 넣어주고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딱 보자마자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크레스트 게코, 부치류 게코들이 서식하는 그 현장이거든요. 그 10년 전, 그리고 최근 5, 6년, 짧게는 2, 3년 전에 이제 탐사했던 팀들도 이런 곳에서 채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찾자! 한국팀! 화이팅! 화이팅! 와, 이건 뭐죠, 여러분? 오, 씨앗일까요? 아니면 열매일까요? 참 특이한 게 많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고양아, 떨어오면 안 되는데. 응? 이거 오면 안 돼. 응? 베트남이어서 양을 갖다 놓으면 어떡해. 따라오지 마요. 응? 따라오지 마. 여기도 왠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다 크레이핏이야? 이거 왜 이렇게 커, 이거? 우와, 보자 본다. 지금 여기 현지 분이시고 군인이신데, 와, 스피어 피싱이랑 막 이것저것 되게 재미있게 여기서 즐기고 계시네요. 와, 올빼미. 와, 이거 발견했어. 와, 여러분,
뉴칼레도니아 그 소리 엄청 큰 거 그거잖아요. 와, 발견했습니다. 이거의 그 소리가 데시벨이 너무 높아서 그 쩌렁쩌렁한 그 그렇지. 철석인가? 잡아봐도 될까요? 제가 잡을 수 있어요, 이거? 발견했으니까 모르게 영광을. 네. 아니 근데 무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날개 위쪽 그. 아 죄송한데 장갑 한 번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원래 왼손을 못 만지겠어요. 장갑 안 쓰는 주인데 장갑 있으신가요? 네. 찍으셨어요? 잡을게요. 하나, 둘, 셋. 우와. 괜찮아요? 와 힘 왜 이렇게 세? 오케이. 우와. 미쳤다 진짜. 그 괴물 여치다 이거. 와 여러분들. 이야 미쳤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인터넷에서 떠돌던 그런 영상을 봤는데 인 뉴칼레도니아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제 얼굴이랑 비교하면 요만하고요. 작아 보이시겠지만 정말 큰 여치입니다. 여치 맞나? 네, 철석의 과인 친구인 것 같아요. 울음소리가 엄청 큰 친구인데 보시면 네 손이랑 비교했을 때 요만합니다. 얘는 암컷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산란관 있어요. 산란관. 얘 지금 비비면서 또 소리 낸다.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요. 심지어 엄청 통통하고 일반 그 이거 진짜 나뭇잎처럼 생겼어요. 이거 소리 들리시나요? 이거? 여기 소리 내는 거? 긁어서 소리 내는 거예요. 주르르는 얼굴 비교? 야 여러분 이게 바로 뉴칼레도니아에 사는 여치냐 설석이냐 무슨 종이냐 배짱이냐 아니겠지? 괴물 풀벌레를 만났습니다. 오, 오, 와 이게 이빨이 자세히 보시면은 엄청 아 우리나라 여치 배짱이랑 좀 이빨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게 뉴칼레도니아에 서식하는 아마 고유종일 거라 생각을 해요. 와 등갑도 미쳤어요 여기. 아, 이 정도면은 진짜 웬만한 포식 동물들도 잡아먹지 못할 것 같고. 어 괜찮아요? 아파. 그리고 심지어 여기 이게 기문이잖아요. 곤충들이 숨쉬는 이쪽에 기문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야 아야해 다 보여. 아야 아야해 여기 여기 아이 아이 찌르고 싶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숨쉬는 거 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네. 네. 야. 근데 사실 맛있을 것 같은데. 자 흥분을 이제 가라앉히고 보자면 와 이게 생태가 너무 특이해가지고 처음 봐요. 제가 이제 뭐 아마존도 가보고 다 했잖아요. 굉장히 습하고 더운데 여기는 그렇게 덥지도 않고 엄청 습한 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환기가 실제 사육장 이런 거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잘 되고 비가 주기적으로 내려서 습도가 중간중간 계속 올라갑니다. 약간 그런 생태를 가진 특이한 곳이에요. 선선합니다. 야, 또 큰 개체는 또 크네요.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백아달팽이랑 금아달팽이 이렇게 키우는 개체들이 사실 자연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개체들보다는 한국에서 사육하시는 분들이 더 크긴 합니다. 그래도 뭐 자연에 사는 뭐 이런 달팽이 치고는 굉장히 큰 편이죠. 여기도 있네. 얘가 더 크네. 와우. 바니스 종류가 있네요. 근데 얘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 가슴판이 네. 약간 그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런 하늘소는 사실 처음 보거든요. 오, 말 잘 듣네. 여기가 낮에 왔던 곳인데 정말 힘드네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지금 응원 굉장히 많이 하고 스킵도 안 하고 열심히 보고 계실 텐데 지금 안 나와가지고 계속 뜸들이는 것 같다는 생각 하셔서 조금 그럴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모습도 그냥 그대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온 자체만으로도 막 짧게 막 갑자기 간 게 아니라 반년 이상 여기 대표님께서도 준비하셨고 막 소통을 엄청 많이 하면서 노력했어요. 소통하기 위해서 미국도 일부러 참여도 하시고 정말 힘들게 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냥 손쉽게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 이 자체도 소중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